1라운드 총 팀당 5경기를 치르고요. 6라운드까지 펼쳐집니다. 자, 첫 번째 세트는 남자 복식 경기. 강민구와 다비드 사파타가 비롤 위마즈 한지승을 상대합니다. 자, 먼저 뱅킹 샷을 했습니다. 하얀 공이 아깝죠? 그렇네요. 예. 자, 이렇게 되면 블루원 엔젤스 팀이 초구샷을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방식을 봤을 때는 굉장히 낯설었는데, 네. 이제는 뭐 친근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모든 방식이 조금 낯설고 처음에는 좀 어색할지 몰라도 이제 자리가 잡히면서 또 기존 당구 대회하고 달랐던 게 바로 이 뱅킹 방식 그리고 2점제 뭐 이런 것들이 또 이번엔 공도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뭐 신선한 시도도 있고 또 아니면 또 경기장의 분위기도 뭐 어드레스 하기 전에는 굉장히 시끄러운 분위기 사실 익숙치 않은 그런 상태로 지금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카드가 선택이 됐어요. 자, 오늘 경기 두 번째 경기입니다. 첫 경기는 신한금융투자와 TSJDX 히어로즈의 경기는 3-3 무승부로 끝이 났고요. 오늘 두 번째 경기 블론 리조트와 웰컴 조충랭의 경기는 어떨지 이제 첫 경기 1세트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랜선으로 하얀색 볼 그리고 노란색 볼 위치는 한 가운데고요. 빨간색 볼도 한 가운데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 1, 5, 8번입니다. 예. 8번이 충분히 네, 보이죠? 보이죠? 네. 예. 자, 그렇다면 강민구 선수는 어떻게 공략을 할까요? 자, 지금 뭐 빨간 공과 노란 공이 일직선에 있기 때문에 뭐 뱅크샷도 가능은 합니다. 예. 네. 하지만 이제 조금은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맞추면서 득점을 노리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예. 오늘도 랜선 응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사파타가 먼저 나서는군요. 다비드 사파타가 초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번 대회 복식 경기는 2승 2패였고요. 득점 확률은 59.8%, 60%까지 조금 모자랍니다. 네, 뒤로 돌려치기 길게 보면서 자, 여기서 키스 조심해야 되는데 키스는 빠졌어요. 자, 일단 초구 성공시키면서 시작하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 네, 복식 경기지만 사파타 선수 득점하고 계속해서 사파타 선수가 공격을 이어가는 K-더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는 15점제. 자, 빨간 공 횡단샷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노란 공을 먼저 보네요. 예. 빗겨치기를 통해서 네, 빗겨치기. 뒤로 돌렸어요. 키스는 빠졌는데 앞으로 빠지고 말았는데 올라오나요? 힘이 있으면 올라오나요? 올라와요? 올라왔어요. 아, 처음부터 예. 네, 행운의 샷이 들어갑니다. 그렇네요. 행운의 샷. 강한 샷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상황. 자, 조금만 더 얇았어도 빨간 공 쪽으로 이 키스가 있었던 공이라 예. 선택이 좀 안 돼. 잘 안 하는 공인데요. 저 공을 선택해서 득점을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연속 득점에 성공. 사파타. 자, 뱅크샷. 자, 부드럽게 뱅크샷. 3 뱅크샷. 정확합니다. 행운의 네. 득점 이후에 2점을 추가하면서 6점째를 만들어냈습니다. 저 행운의 득점 하나가 몇 점을 더 갖고 올지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참 신기한 게 행운의 샷 다음에는 언제나 고득점이 만들어져요. 자, 그게 이제 성격인 것 같아요. 행운의 샷 이후에 아주 미안한 감 들고 그래서 다음 공이 좀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예.
그게 나의 행운이다 싶어서 그걸 찬스로 이용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예. 자, 후자 쪽으로 가야 되겠죠? 아하, 그런데 덜 끌렸어요? 지금은 네. 예, 좀 짧았군요. 자, 이렇게 해서 사파타 넉점을 초구에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비롤 위마지가 첫 스트로크를 합니다. 더블 쿠션. 자, 넘어가네요. 아하. 네, 너무 얇았어요. 예, 첫 공격은 실패. 위마즈는 복식 경기 이번 대회 2승을 따냈었고요. 득점 정확도가 무려 63.5%였습니다. 높습니다. 자, 이제 강민구 차례. 아직 복식에서는 승이 없어요. 4패. 득점 확률은 50.7%. 절반은 넘었습니다. 자, 대회전 시도. 길게 보냈는데요. 자, 이게 짧아지는데요. 오. 짧아져요. 첫 공격 실패. 자, 또 어제하고는 다르게 테이블 컨디션이 조금은 오늘은 짧아서 빠지는 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선수들이 그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말고 신경 써서 적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길게 쳐야 된다는 네,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보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샷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섬세한 게 당구입니다. 첫 네. 공격 떨어집니다. 한지승. 자, 테이블은 놓여 있는 장소, 그날의 온도, 습도에 따라서도 매일매일 변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빨리 적응을 할수 있느냐가 또 관건이죠. 그렇습니다. 경기하기 전에 작은 시간이 주어지긴 합니다만 또 경기에서는 다릅니다.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97년생 한지승. 다시 한번 옆돌리기 네. 정확합니다. 연속 득점 성공 한지승. 한지승 선수는 이번 대회 복식 경기에 나서서 3경기 소화했는데요. 1승 2패였고요. 득점 성공률은 55.6%. 뱅크샷 정확도는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전하고 있는 남자 선수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한지승 선수입니다. 97년생입니다. 네. 자, 뱅크샷 시도해요. 좋아요. 좋은데요. 방향이 정확합니다. 한지승 단숨에 동점. 자, 조금 밀리면서 빠지지 않을까 해봤습니다만 끝까지 회전력이 살았네요. 네, 좋습니다. 예. 막내가 바로 동점을 만듭니다. 비껴치기 있어요. 살짝 끌어주는 비껴치기가 되겠죠? 자, 끌어서 각도를 만들어줍니다. 회전량이 아, 너무 많군요. 네. 자, 하지만 첫 번째 공격에서 뱅크샷과 함께 총 넉점을 뽑았어요. 동점. 시작이 좋습니다. 한지승. 더블 쿠션 사파타. 장장 판으로 갑니다. 부드럽게 넘치네요. 앞으로 빠지네요. 짧았습니다. 자, 이제 초구위에 득점 올리지 못했던 위마즈 차례. 사파타는 초구에 행운의 샷까지 합쳐서 총 넉점. 지금은 공타. 자, 공의 배치가 횡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치가 왔어요. 그렇습니다. 아래쪽으로 깊숙이 그러면서 더블 넣었군요. 아, 쿠션으로 네. 포인트를 만드는군요. 굉장히 부드러운 네. 샷이 좋은 위마지입니다. 자, 역전을 시킨 위마지예요. 자, 역회전 올라오면서 네, 좋아요.
자, 확실히 키스는 뺐어요. 각이 중요한데요. 네. 괜찮죠? 오호, 아~ 조금 짧았네요. 야. 자, 쿠션에 딱 붙어 있는 공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도가 필요했는데요. 예. 참 이 각을 정확히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짧게 빠지는 공들이 나오는데. 그렇네요. 네. 예. 첫날 이튿날째까지만 하더라도 길어서 선수들이 좀 애를 먹었거든요. 예. 오늘은 짧아집니다. 강민구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자, 완뱅크 넣어치기. 넣어치기. 좋아요. 정확합니다. 네. 역전. 자, 첫 득점을 백샷으로 기록하고 있는 강민구. 그러면서 포지션 플레이. 네, 다음 공이 아주 멋지게 섰습니다. 자, 아래쪽 틈으로 정확하게 공략을 하는군요. 네. 뒤로 돌려치기. 자, 사각이 있긴 한데요.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예. 깨끗하군요. 자, 계속되는 포지션 플레이예요. 강민구. 어제 강민구 선수가 휴가 풀리는 모습이었는데 네. 오늘 첫 스타트는 안 좋았습니다만 공타 하지만 두 번째 공격에서 지금 연속 득점 3점. 오, 키스는 빠졌어요. 위험했죠. 네. 연속에서 득점째 강민구 좀 강한 샷으로 흐트러놨는데요. 자, 볼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수가 지금 테이블에 붙어 있습니다. 자, 어제는 이 블루엔젤스 강민구 선수가 위너스와의 경기에서 예. 복식에서 지고 나서 마지막 주자가 강민구 선수였는데 4대 1로 이기는 바람에 강민구 선수의 차례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옆돌리기 마지막 회전 맞았어요. 맞았어요. 예. 잘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살짝 맞았어요. 묻어 나갑니다. 9대5 넉점 차. 역시 테이블에 붙어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하지만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역시 조금씩 짧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1적구 2적구가 붙어있는 상황이고요. 뱅크샷인가요? 아니면 뱅크샷 5 쿠션으로 보죠. 어허, 예, 돌리네요. 자, 길게. 자, 부드러운 샷. 포인트는 계산이 됐고요. 좋아 보여요. 아우, 또 짧아요. 짧아지네요. 네. 또 짧아지네요. 자, 조금씩 보정을 해야 그러니까요. 돼요. 그러니까요. 예. 네. 자, 하지만 두 번째 공격에서 5득점을 만들어냈어요. 다시 역전을 시킨 강민구 선수입니다. 넉점을 뒤져있는 웰컴 저축은행 웰뱅 피닉스 한지승의 공격. 자, 왼쪽으로 뒤로 돌려치기. 짧아요. 어. 짧아요. 자, 지금 다 짧아서 빠집니다. 네. 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렵지 않은 포지션이었습니다만 계속해서 김영철 위원이 이 짧은 각을 계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짧아지는 상황을 앞으로 빠집니다. 자, 비껴치기로 얇게 공략을 했고요. 자, 내려오면서 좋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예. 자, 이러면서 10점대에 먼저 올라섭니다. 블루원 리조트, 블루원 엔젤스 팀. 자, 선수마다 또 스타일에 따라서 짧은 테이블에서 잘 치는 선수가 있고 예. 또 좀 길게 나오는 테이블에서 잘 치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게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럴까요? 자, 뭐 아무래도 평상시에 본인이 연습하던 연습 테이블과의 관계도 좀 있고요. 아하, 예. 워맨 걸어치기. 네. 사파타 떨어집니다. 자, 이러면 두 점을 확보했어요. 이제 카운트 3입니다. 3점 남았어요. 자, 초반 기세가 아주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어제 경기에서 네 경기 만에 첫 승을 따낸 블루온 엔젤스 팀. 그 여파가 오늘도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옆 돌리기. 노란 공 일목 쪽으로 아래쪽으로 옆 돌립니다. 기스는 뺐고요. 자, 진행 방향 어떨까요? 네, 길어지면 좋아요, 안 되는데요. 좋아요. 깨끗합니다. 이제 카운트 2입니다. 네, 5이닝째인데요. 자, 아직 타임아웃을 사용한 선수는 없습니다. 네. 자, 타임아웃을 요청했어요. 오늘 경기 첫 번째 타임아웃 요청. 자, 노란 공 비껴치기도 괜찮아 보이고요. 자, 브릿지에 좀 간섭이 있어서 그런가요? 자, 빨간 공 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결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결정을 했습니다. 자, 직접 세워치나? 직접 세워쳤어요. 조금 하지만 회전이 부족하죠? 앞으로 네. 맞습니다. 예. 연속에서 득점을 따내면서 13대5를 만들었어요. 자, 좀 강한 힘으로 놓으면서 자, 두 공을 좀 반대쪽으로 갖다 놨는데요. 예.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위마지 차례. 자, 대회전을 치지 않고 빨간 공부터 먼저 칩니다. 상단의 왼쪽 회전으로 투바운딩. 강한 회전력을 이용하는데요. 빠져나갔고요. 자, 이게 아래쪽 구멍으로 빠져나가네요. 그 작은 공간으로 빠져나가네요. 네. 그리고 회전을 끝까지 살려주질 못했어요. 그렇군요.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었는데. 네, 그렇죠. 자, 이러면서 실패합니다. 위마즈. 자, 강민구 선수 두 점 남았어요. 첫 득점에서 무려 5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끌어주죠. 옆 돌리기 짧게. 자, 정타를 통해서 일단 키스는 뺐고요. 짧아집니다. 마지막 포인트 네, 남습니다. 좋아요. 세트 포인트. 어제 첫 승을 만들고 난 다음에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서 회식을 했을까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마지막 공격이 될까요? 자, 얇은 두께 공략인데요. 길까요? 조금 길어요. 보이는데요. 길어요. 네. 길어요. 두께가 너무 얇게 나갔죠? 예. 너무 얇았네요. 처음으로 길게 하나 빠집니다. 네. 다 짧게 빠졌었던 1세트. 자, 9점이나 뒤져 있어요. 한지승. PBA에서의 하이런 기록은 13점이 있습니다. 한지승. 자, 뱅크샷 시도. 자, 미스가 나오네요. 미스 큐가 나왔어요. 자, 1라운드는 정말 미스 큐가 많이 나옵니다. 볼의 이 표면의 매끄럼 정도가 정말 좋아도 이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는군요. 네. 자, 뭐 날이 갈수록 선수들이 미스큐를 하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긴 합니다만 예.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가고 있다는 소리죠. 그렇군요. 오늘은 첫 경기에서는 나오지 않았었어요. 예. 오늘 경기 첫 번째 미스큐군요. 자, 투뱅크. 무시무시한 공을 선택을 하네요. 자, 투뱅크를 시도합니다. 사파타 키스를 빼지 못합니다. 좀 두꺼웠어요. 예. 네. 한 점 남은 상황에서 뱅크샷 시도했고요. 투뱅크샷 하지만 실패. 워낙 선택할 공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예. 자, 지금 조공을 했는데 노란 공을 끌어서 뒤로 돌려치기 좀 어렵지만 예. 아, 그 공은 좀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옆 돌리기입니다. 짧게 키스는 빠지고요. 내려오면서 예, 득점. 정확합니다.
미마즈 한 점을 따라 붙었고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9점이 남아 있습니다. 1세트를 끝내기 위해서. 자, 원뱅크 넣어치는 공. 자, 부드럽게 넣었고요. 키스는 완벽하게 뺐습니다. 네. 맞았어요. 두 점을 확보합니다. 총 3점. 자, 이제 뒷심을 발휘합니다. 웰뱅 피닉스. 자, 좀 고민되는 공이죠. 예. 웰뱅 피닉스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서 승점 3점을 확보한다면 신한 알파스와 승점이 같아져요. 네. 상대 전적이 또 중요한데 신한 알파스와는 또 3대3 무승부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첫날 무승부를 기록한 팀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앞돌리기 강한 힘으로. 자, 부드럽게. 아하. 자, 키스가 안 났으면 돌아서. 이마제의 공격은 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단 한 점 남았어요. 세트 포인트. 14대8. 자, 강민구. 자, 옆 돌리기 얇게. 예. 직접 보는 공. 그렇습니다. 세트 포인트에서 마무리를 하지 못했었던 강민구인데 이번에는. 네. 어떨까요? 자, 마지막 공 타임아웃까지 불러서. 그렇습니다. 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끝내겠다는 각오입니다. 강민구 선수 정확하게 각을 지었고요. 오픈 브릿지로 가볍게 부드럽게 밀었어요. 빠질 공간이 없어. 네, 보입니다. 좋습니다. 강민구가 마지막 포인트를 만들면서 1세트는 블론 리저트, 블론 엔젤스가 15대8로 가져오는군요. 자, 어제 첫 승을 따냈었던 블론 엔젤스 팀이 1세트 15대8 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군요.